신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안 되는 건안 돼. 오늘 보면은 예수님 말씀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 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인가? 이 세상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거나 세상에서 성공하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열심히 추구하는 데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또 성공하면 유명해질 뿐만 아니라 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기도 하고,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성공은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에 대하여 아주 비관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선 돈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즉, 돈은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유 있게 살도록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자신이나 자신의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병이 생기거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자기가 언제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알면 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나 성공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것이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세계에서는 휴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영생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부터 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생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죽는 시간을 정확히 알기만 한다면 그 전에 모든 재산을 알아서 처분할 텐데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히 알 수가 없고 또 자기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아까운 재산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영생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세계에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세계에서는 돈이 하나도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 같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돈이나 자기가 한 업적이나 명성은 그곳에서는 쓰레기보다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사실인데 그러나 언젠가는 죽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생각한 순간부터 아프지 않을 때 자신의 재산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데 나중에 어찌 될지를 모르니까요. 항상 우리는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셨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셔서 걸어가시는데 쉽게 말하면 길바닥입니다. 길바닥. 길바닥에 쫓아와가지고 꿇어 앉아서 예수님 앞에 서서 묻는 것도 아니고요. 보통 꿇어 앉았다 그러면 뭔가 요청사항이 있거든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와서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당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고 또 유대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감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에도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어기지 않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즉, 청렴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건실하게 주변에서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는데 꼬린내가 안 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의 세상에서도 아주 귀합니다. 왜냐하면 어딘가 꼬린내가 나는 구석들이 뭐 탈세를 한다든지 뭐 편법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돼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이 가까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 세상에서는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자신이 없는 것은 자기가 영생의 세계에서도 성공한 사람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처음부터 이 청년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아주 청빈하고 정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어찌해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하며 반박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결코 선하지 않은 분일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인간적인 생각에 대해서 반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큰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청빙까지 한다면 더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선한 것은 선한 게 아니다. 선함의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추어 가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지도자의 청빈을 존경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의 청빈은 국민이 그를 엄청나게 존경하게 만들고 우상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청년은 종교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청년의 귀에는 마치 벼락을 친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21절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깊은 고민을 하면서 돌아갔다 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고민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미친놈 아이가 라고 하면서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말도 되지 않은 소리라고 이러면서 돌아갔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치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의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들은 사실은 엄청난 수고를 해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냥 해가지고 성공 잘 안 됩니다.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절제하는 것도 잘 했고요. 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를 몰고 길을 갈 때에 지리를 모르면서도 신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목표한 곳이 나오지 않는다면 차를 돌려서 다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더 중요한 것부터 먼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진주에서 통영으로 가는 길과 삼천포로 가는 길이 사천공항을 지나고 나는 길이 달라집니다. 길이 싹 갈라지는데 완전히 90도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약간 갈라집니다. 바로 쫙 가면 삼천포 남해로 가는 길이고 약간 비껴가는 길로 딱 가면은 통영으로 가는 길. 그런데 뭐 좀 가다가 길 바꾸면 되지 하고 가다가 보면 저 삼천포까지 가게 됩니다. 통영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야만, 그 중간에 다르게 가는 길은
저 바닷가로 해갖고 막 죽는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별 차이 없는 거뭐 이러면서 그냥 바로 가버리면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우리는요, 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대부분 출발점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24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에게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뭐, 그리스도인만 아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전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 거의 전부는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하는 이유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보다 좀더 나은 삶을 살아라고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낙타가 얼마나 큰 동물입니까? 그런 동물이 아주 조그만 바늘 구멍을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늘 구멍은 가느다란 실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침을 대충 묻혀갖고 겨우 해야만 뭐 실이 들어갈 만큼 작은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낙타와 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이 바늘 구멍이라면 나는 낙타가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놀라서 예수님에게 그런 적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우리가 생각해도 막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부자가 되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서 부자가 되고 되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모르셨는가?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많은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돈이 있어야 운영이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부자보다 더큰 것,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아직 자기가 젊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청년은 천국의 입구 주위에서만 맴돌고 있지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애착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만 인정받고 큰소리치지만은 죽고 난 후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그는 죽을 때 어느 것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무엇이 낙타를 실로 변하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퍼부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며 이 세상을 사는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돈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면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고 자신이 돈의 지배를 받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는 것입니다. 돈은 들어오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나가는 것은 절대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낙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인색함을 이길 때에, 즉,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의 관리자가 될 때에 이 사람은 낙타에서 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직장도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백배를 받고 모두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더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똑똑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새신자들이 나보다 더 믿음으로 앞질러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기에서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자꾸 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생기므로 옛날에 잘 믿은 것으로는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돈을 이겨야 하고 돈의 관리자,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남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고 영생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낙타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이 더 소중한가? 무엇이 더 귀한가?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잘 드러날 수 있는 멋진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다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소중한지 우리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땅에서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낙타가 아니라 실이 되어져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보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필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또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를 즐거워하며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말씀 안에서 바로잡아지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불안이나 우리의 염려,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 맡기고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그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